전 세계에서 한국의 미녀와 마녀에 주목하고 있다고 합니다. 바로 화장품 브랜드 조선미녀와 마녀공장 얘긴데요. 국내에서는 아모레퍼시픽과 LG생활건강과 같은 화장품 대기업에 더 익숙한 반면 해외에서는 이보다 생소한 중소업체들이 각광받고 있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머니투데이 방송 이수연 기자입니다. 오늘은 국내보다 해외에서 더 잘 나가는 K-뷰티에 대해 이야기해보겠습니다. 먼저 조선미녀는 뷰티 오브 조선이라는 이름으로 유명세를 타고 있는데 대표 제품은 쌀 추출물을 활용한 맑은 쌀 선크림입니다. 지난 2020년에는 연매출이 1억 원에 불과했지만 2021년에는 30억 원, 지난해에는 400억 원으로 가파르게 성장한 데다 올해는 연매출이 2천억 원으로 예상되는 K-뷰티 브랜드입니다. 이 성공은 북미에서 두드러졌는데요. 실제 맑은 쌀 선크림은 미국 아마존에서 1위를 할 정도로 인기이고 해외 누적 판매량은 500만 개에 달합니다. 통상 아시아 시장에서 한방 화장품은 중장년층을 타겟으로 고가의 마케팅을 하는 경향이 있는데 조선미녀는 한방 화장품의 정체성을 그대로 가져가면서도 젊은 외국 소비자들에게 다가간 것이 성공 요인으로 꼽힙니다. 하반기에는 유럽 시장에서 본격적으로 성장세를 키우겠다는 구상으로 이미 유럽 32개국과 계약을 마친 상태입니다. 앞서 코스닥 시장에 지난 6월 상장한 마녀 공장 역시 일본에서 더 큰 성공을 거둔 사례입니다. 스킨케어 중에서 피부결을 정돈해주는 토너나 화장을 지우는 오일 제품이 유명한데요. 지난 2012년 설립된 마녀 공장은 지난해 연매출 1000억 원을 돌파하며 덩치를 키웠고 일본이 전체 매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40% 수준입니다. 일본 덕분에 전체 해외 매출 비중도 절반을 넘어선 56%에 달했고 지난해 기준 전 세계 65개국에 진출해 있습니다. 국내 증시에는 수없이 많은 화장품 기업이 상장돼 있지만 마녀 공장이 더욱 주목받은 건 이 같은 수출 실적이 뒷받침됐기 때문입니다. 사실 해외 화장품 시장은 중국을 제외하고서는 대기업도 넘어설 수 없는 벽이 있다는 평가를 받아왔습니다. 최대 화장품 시장인 북미 시장은 전 세계 화장품 브랜드들이 모여 격전을 벌이고 있고 유럽은 전통적인 화장품의 강자인데다 일본은 한국보다 화장품이 더 먼저 발전한 곳이기 때문입니다. 해외 진출을 해도 현지 교민 대상의 작은 시장에 머물러 큰 성과를 거두지 못했는데 최근 이 모든 장벽을 뛰어넘을 정도로 K-뷰티의 성장세가 거센 겁니다. 이 배경으로는 코로나19를 거쳐 화장품 시장이 빠르게 온라인 중심으로 재편됐기 때문이라고 보는 시각이 있습니다. 해외 법인을 세우거나 현지 매장을 내려면 현지 채용부터 인가, 생산까지 시간이 오래 걸리고 많은 비용을 투자해야 하는 반면 온라인을 통한 해외 진출은 훨씬 빠르고 쉽다는 겁니다. 유명 모델을 기용하는 것이 아니라 틱톡이나 인스타그램 등 젊은 소비자층을 겨냥한 SNS 마케팅 역시 효과적이었다고 분석됩니다. 과거 중국 시장을 통해 K-뷰티가 폭발적으로 성장했을 때와는 아예 다른 지역, 다른 방식이지만 높은 경쟁력을 통해 K-뷰티가 제2의 전성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리빙톡이었습니다.